개가 오는 게 아니겠죠. 실제 내가 할 업무와 무관한 듯 보이지만 그것이 나중에 추후에 자기소개서를 쓸 때나 내가 면접에서 이야기할 거리가 있는 것들, 그 과정 중에 임팩트 있는 결과 위주로 수치화를 시켜주시면 그 중에 관심 가고 궁금한 걸 클릭하잖아요. 이게 뭘까? 그래서 여러분의 문단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나만의 헤드라인이 있어야 돼요. 다섯 가지가 있는데 찾아볼까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일까요? 너무너무 높기 때문에. 실제 공무원 퇴사율이 1년 이내 퇴사율이 역대 가장 높다고 하죠, 지금. 하나가 오래 다닐 수 있을까? 견딜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근거, 데이터, 사례가 있어야 돼요. 이 말을 하는 데는 이런 나의 과거의 경험이나 깨달음이나 교훈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적어줄 수 있어야 된다. 현재 내 모습이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음번에 도움이 안 돼도 될것 같아요. 될것 같아요. 긴장을 많이 했어요. 네. 사람들도 같이 피드백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본인들 할때 내가 면접관이라면 이 사람을 그래도 합격시킬 확률이 높을 것 같다. 자, 선생님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다 지금 단답형의 대답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면접관이 다시 한번 왜 그런 거죠? 왜죠? 이렇게 다시 물어보게끔 만드는 부분이 많아서 본인이 답을 하고 그에 대한 부연 설명을 짧게 한 45초에서 50초 내외로 반드시 해야 돼요. 단답형의 답은 소극적이고 일에 대한 열정도 별로 느낄 수가 없어요. 추가 질문으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내 대답어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고. 아요 그랬더니 친한 언니들이 많아서요.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아까 지원 동기는 누구 입장에서 하라고 했어요. 분석이라는 말을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분석. 제 시합 영상을 보면서 어떤 부분이 뭐 잘못됐고 어떤 부분을 더 보강해야 되는지 분석하고 그걸 토대로 연습을 해서 다음번 시합에는 지지 않도록 하고 바로 넘어가더라고. 그건 반말이죠. 그래서 김선 선수입니다. 이게 끝까지 말을 마무리할 수 있어야 돼. 님은 성격이 좀 급한가? 그쵸? 그래서 생각 정리가 안된 상태에서 말을 빨리 하다 보니까 자꾸 말이 씹혀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게 상황 면접이에요. 상황 면접.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하실래요? 요즘 이렇게 상황 면접을 많이 물어봐요. 그리고 내가 이 기관이 어떻게 이것을 했는지에 대해서 현직자 인터뷰가 없으면 절대 답을 할수 없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미리 했으면 좋겠고, 압박 질문을 제가 했어요, 계속. 그 끝까지 그게 중요해요. 근데 하다가 계속 질문하니까 대답을 못했어요. 그래서 일관성을 유지하느냐의 그 여부는 내가 첫 번째 대답이 사실이었느냐 아니었느냐에 따라서 힘들어지거나 나아요. 어떻게 해야 돼? 첫 번째 질문에서 솔직하게 대답을 하는 게 나에게 압박이 아니라 확인하는 질문이 되겠죠. 압박 질문에서 압박이 느껴진다는 것은 뭔가 내가 첫 대답을 명쾌하게 못하였거나